검찰이 일부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수사에 활용한다는 지적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만큼 합리적 대안이 필요한데 정치권은 그동안 이 피의 사실 공개 문제를 이용하기에만 바빠 보였습니다. 우리 편 수사할 때와 상대방 수사할 때 태도가 전혀 달랐던 이른바 내로남불의 전형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적폐가 재현됐다며 피의 사실 공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또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반면 한국당은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국 일가의 줄줄이 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수사 차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다섯 달 전 여야의 논리는 정반대였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한국당은 피의 사실을 흘린다며 비난했고 지원서를 건네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면박주기를 합니까? 아주 악질적이고 악의적인 피의 사실 유포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겁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안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여론몰이 수사를 기도하고 있고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나섰습니다. 결국 내 편에 대한 수사라면 피의 사실 공표는 안 된다는 거고 상대방을 수사하는 경우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란 시기였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질 게 아니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차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